인생은 그런지 참된 길을 찾고 이상주의를 찾고 기쁘고 줄가는 그야말로 지상 천국 세계를 원하고 있습니다. 그것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만이. 사람끼리 하는 것은 확인하는데 육적 세계에서 험하게 끝난 건다.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하며 기뻐하게 절대로 살 때 기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허무치 않고 육신의 세계도 천국이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. 월남했을 때도 전장터에서 전장하다 보니까 적의 눈에 찍혀서 겨누는 장소까지 들어갔습니다. 뭐 그때는 부모도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려울 때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. 대통령 나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듣지도 못하죠. 수억 말려서 전우들 나 좀 살려달라 해도 전우들이 좀 떨어졌습니다.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살 길이 없었어요. 하나님께 기도했어요.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. 이와 같이 인간의 한계 이상은 하나님 외에는 도울 수가 없어요. 부모도 애인도 아무도 못 도와요. 이런 생명의 보호를 주시고 기쁘게 해줍니다. 사람이 죽을 때 살려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? 극적인 기쁨을 주지. 죽을 때 살았다 제일 기쁜 거예요. 나와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줬다. 결국 하나님은 우리 생명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물질도 모두 보호해준다. 하나님께 여러분들 뭐 세금 냈어요? 지켜주려고 달달이 바칭했습니까?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만 남아있다.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냐. 시대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대에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됩니다.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? 내가 원하는 일을 같이 따라가고 같이 할 때 기쁜 거예요. 그렇죠? 시대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에서 그걸 배워서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.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. 돈 갖고 녹아질 하나님 아닙니다. 물질에 녹아질 하나님 아니고 나도 아니고 돈 주면서 하나님 나 헌금 냈으니까 나 잘해줘요 하나님. 전 안 통해. 내가 하나님 대해서 잘 알아요. 내 몸으로 제일 좋아요. 목 맞고 직접 일해줄 때 하나님을 대해서 가르쳐줘서 여러분들 행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축복받고 잘 되게 할 테니까 자신 있어. 그럼 하나님 안 믿을 때보다 천배만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? 그것은 기본으로 좋으니까 열심히 오늘 새로운 삶을 가고 여기서 하나님께 약속하고요. 하나님 다음에 다녀봐서 좋으면 다닌다고 하지 마요. 좋으니까 25년 더 역사표면 세계를 누비고 왔어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나도 하나님께 믿겠어요. 열심히 했어 할 때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. 믿습니까?